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여러분 두 분께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취합을 해봤거든요. 자, 앞으로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분야의 전망 어떤가요? 사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중복되는 내용도 있긴 했지만 앞으로의 우리 항공 우주 분야 이렇습니다. 이런 비전과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예산을 확충을 해나가고 점점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주 산업 분야의 선두자라고 하는 뭐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뭐 인도, 중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뒤처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정말 12위 정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로 선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나로나 누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그 발사체라는 것이 결국 뭐 인공위성이나 우주 왕복선 같은 것들이 실제로 혼자서는 우주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거를 태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이 기술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공위성 같은 것들을 쏘아보낼 때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로호 예전에 발사에 성공했던 나로호 같은 경우에는 같이 다른 나라와 협업을 해서 만들었다면 누리호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발사체거든요. 이게 1차적인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점점 우리나라도 우주산업 분야에서 아주 좋은 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는요? 그 항공 우주 산업 분야는 크게 이제 연구했던 연구 개발에 대한 것과 또 실제 항공 우주 산업 하면은 가장 큰 게 또 뭐 비행 여객 사업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항공 우주 산업 쪽이 많이 타격을 받았다. 사실 이런 부분들의 부분은 뭐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가장 뭐 여객 사업 중 이런 쪽이 많이 타격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이 산업의 전망이라는 게 사실은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좋았다면 앞으로는 이제 좋은 상황이 올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아덱스라고 네. 그 이제 에어스페이스 디펜스 뭐 이제 항공우주 박람회라고 부분에서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됐는데 이번 이런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개최를 해서 상황이 끝났다는 또 얘기를 들었고요. 이런 이제 이벤트적인 성격 부분들이 지금 항공우주 산업에 불을 붙이고 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최근 정부에서는 2031년까지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위성 140여 개 정도를 쏘아 올리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부 출연이 이제 개발하는 연구소뿐만 이제 위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있고요. 또 아까 제가 GPS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또 2035년까지는 우리 독자적인 GPS 위성을 갖겠다. 그게 이제 정지궤도 위성 3기와 일반 그 경사궤도 위성 5기를 한 8기를 또 개발하겠다. 그래서 이런 지금 야심찬 계획들을 갖고 지금 진행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산업 그 항공우주 산업 굉장히 전망이 밝다. 네. 지금부터 조금만 그냥 공부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 아주 좋은 인력들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또 프로그램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라는 거 좀 정리해 드리면서 저희 어느덧 마지막 공식 질문인데요. 자, 우리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진학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어떤 학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마지막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정리하셔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커뮤니케이터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른 천문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항상 꼭 얘기를 하는 말인데요. 저는 어떤 꿈이나 뭘 해보고자 하는 고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사실은 내가 뭔가 뭐 물리를 해야 된다, 수학을 해야 된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 해서 나 물리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어려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공부하지 하는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작은 거라도 뭐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호에 대한 기사가 떴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네 하면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뉴스 기사들이나 유튜브 같은 것을 가깝게 접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지금 당장 도전하고 시작하라 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또 연구원님은 마지막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항공우주 분야에서 일하는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이걸 꿈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게 꿈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 흔히 영어로 하면 드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로라는 걸 얘기할 때 드림이라는 표현보다는 커리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항상 강조를 합니다. 좋아요. 네. 커리어라는 의미는 지속적인 그 의미 안에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사전 다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지속적인 활동.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 학생이가 중학생 때 관심이 없다 다시 또 고등학생 때 관심이 생겼다가 대학교 때 관심이 없다가 또 석사 때 다시 관심이 생기고 아니면은 뭐 항공우주 분야 아니어도 컴퓨터를 하다가도 뭐 중요한 거는 계속 그 항공우주 분야 언저리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평소의 관심 우리 그 아까 누리호 7.5km 퍼 세크가 왜 안 됐느냐에 대한 부분은 단지 그게 사실 그 속도는 그 궤도 고도의 차이로만 속도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위성이 무겁다고 그 속도가 도달이 안 되고 위성이 가볍다고 도달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동이나 어떤 그 고도에 가면은 이게 수식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냥 그 반지름과의 관계예요. 고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므로 인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관심을 갖다 보면 수학도 재밌어지고 이제 물리현상에 대한 검증 어떤 증명을 하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꿈, 드림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커리어라고 좀 표현을 하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 영상을 보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우주는 항공 우주 산업 분야는 먼 미래의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 현실로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